안녕하세요.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. 자, 이번에 저와 함께 걸어볼 곳은 전라남도 구례군 이 지리산 피아골 계곡입니다. 이 피아골 계곡은 지리산 반야봉에서 흘러내리는 긴 계곡인데요. 이 계곡이 섬진강으로 들어가는 계곡이죠. 골이 깊고 그 다음에 이 계곡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소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좀 걷는 길에 돌이나 이런 구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. 자, 저는 지금 직전 마을에서부터 걷기 시작을 했고요. 이 마을에서 삼홍소까지는 한 2.5km, 그리고 저기 삼홍소에서 대피소까지는 1.5km, 이렇게 해서 4km인데 왕복으로 걸으면 8km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걷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직전 마을에서 가운데 있는 삼홍소까지만 왕복으로 걸으시면 됩니다. 저는 일단 대피소까지 갈 예정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, 자, 여러분도 저와 함께 피아골 계곡 한번 걸어보시죠. 가시죠. 자, 피아골도 계곡 내는 이 출입 금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물놀이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은 저 직접 마을에 뭐 식당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뭐 이용을 하시면 물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수량이 생각보다 많네요.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계곡 옆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먼 발치에서만 보고 있는데 아마 삼홍소 쪽으로 가면 이제 다리를 건너면서 조금 가까이서 이 계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 피아골은 이 지리산의 남쪽으로 흘러드는 계곡 중에서 유일하다 그래요. 뱀사골 그리고 피아골 이렇게 계곡이 예쁘기로 유명한데 이 뱀사골에 비하면 이 피아골은 좀 급격한 소들이 많기 때문에 폭포가 그래도 좀 보이네요. 자, 이제 저 앞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가면 본격적으로 조금 더 깊어진 계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와, 아우 멋집니다. 계곡도 아주 그냥 시원하게 우렁차게 흐르고요. 표고막터를 지나고 조금 더 이제 산길다운 산길로 접어들었네요. 자, 이런 돌길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주위에서 걸으시면 되세요. 이런 식으로 돌이 깔려 있는 길이 많아요. 이런 데 걸으실 때는 운동화는 안 되고요. 트레킹화나 등산화 챙겨 신으세요. 자, 삼홍소까지는 이 정도의 난이도이고 삼홍소 이후로 대피소 가는 길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. 야, 물소리가 정말 우렁찹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. 삼홍소까지 가는 구간에도 이런 오르막이 있었나 싶네요. 오랜만에 왔더니. 자, 이 구간은 올라올 때도 오르막이 짧고요. 또 내려가는 내리막도 짧네요.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뭐 힘든 구간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쓰러진 나무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상당히 좀 자연스러운 길이죠? 이제 삼홍소에 도착했어요. 이 피아골이 단풍으로 유명하잖아요. 단풍이 들 때면 산도, 계곡도, 그리고 사람의 얼굴들까지도 붉게 물이 든다는 삼홍소입니다. 이야, 계곡이 좋네요. 물소리도 좋고, 야. 자, 이제 이 삼홍소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길이 조금 난이도가 낮았고, 이제부터 대피소 가는 길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셔야 돼요. 그래서
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왔다가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야, 아, 정말 멋지다. 요즘에 소나기가 자주 내려서 그런지 수량도 풍부하고, 삼홍서 전에 비해서 확실히 난이도가 좀 있네요. 와, 여기가 대피소 가는 구간에 가장 출렁대는 구간이에요. 오, 이런 다리는 요즘에 진짜 없을 텐데. 오, 와, 요 밑에. 오, 야, 계곡이 정말 끝내줍니다. 우와. 저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고, 저 옆에서도 막 내려오고, 야, 대단하다. 오, 정말 좋네. 아, 피아골 계곡은 상류로 올라갈수록 정말 멋지네요. 계곡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계곡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. 어우, 막 찬바람이 부네요. 와, 시원하다. 와, 드디어 이제 이 피아골 대피소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만큼만 올라와도, 오, 여기는 기온이 완전 달라요. 이 바람 자체가 너무 상쾌하고 시원해요. 야, 정말 시원합니다. 여긴 대피소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. 자, 이제 저는 이 대피소까지 모두 걷고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올라올 때 한 2시간이 걸렸어요. 그러면서 4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이곳을 걸지 않을까 싶어요. 제가 오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피소까지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뭐 쉬운 길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걷기가 조금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삼홍서까지만 다녀가시고, 걷기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대피소까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이번에 피아골 계곡 잘 숙지해 두셨다가 이 가을에 단풍 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